자, 여러분, 진짜 마지막입니다. 2014년 지방지구요. 아,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예상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길이가 10m입니다. 이 단순부에 이 집중하중군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 크기. 항상 문제 나오면 단, 보에, 자중은 무시한다. 자, 먼저 첫 번째,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와 하중 배치입니다. 자, 이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8, 10, 2, 3m, 2m.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몰라요. 맞죠? 이거를 X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 하중 군의 합력의 크기. 시그마 FY는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어. 위에. 맞죠? 8. R은 8 더하기 10 더하기 2. 20kN. 이게 20이 되겠죠. 자. 여기랑 C점이라 합시다. 시그마. 자, 두 번째. 이동 하중군의 위치입니다. X. 시그마 MC는 여기입니다. 83, 24. 38, 24. 그 다음에, 합력이니까, 여기서 이 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8, 24. 이거는 플러스 4는 여기서 마이너스 20X. 따라서, X는 1m입니다. 이게 1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확대를 하겠습니다. 3m, 2m. 맞죠? 여기에 이게 20, 8, 10입니다. 이게 1m라고 했어요. 최대, 절대 최대가 하는 거는 협력과 인근의 힘의 가운데. 이게 X.
따라서는 2분의 1 곱하기 x는 2분의 1은 0.5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대 최대 힘 모멘트는 힘 모멘트 그립을 그리겠습니다. 자, 어디? 항상 센터 있습니다. 여기서 10이 있고요. 이 길이는 0.5m.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 부분. 2.5m, 2.5m, 0.5m, 2m, 2.5m. 8. A, B. RA, RB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MA가 0입니다. 시계방정 플러스 8 곱하기 2.5 맞죠? 플러스 10 곱하기 5.5 맞죠?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5.5, 7.5는 마이너스 RB 10. 20, 55, 15. 따라서 RB는 9k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죠. 이걸 독립을 합니다. 이 점. 여기입니다. C 점. 여기서, 그러니까, 따라서, MC는, 9라고 했죠. 2라고 했죠. 여기는, 2m, 2.5. 따라서, 시그마, MC는 0입니다. MC, 시계방향,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9 곱하기 4.5. 따라서 MC는 얼마? 36.5 킬로뉴턴 퍼 미터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정답은 따라서 맥스는 36.5 킬로뉴턴입니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집중하중을 했을 때 절대 최대 면 이거를 어떻게 함의 크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최대 어디냐 따라서 절대 최대 뭐냐 딱딱딱딱 암병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순보에서 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했죠? 네.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